요거 보니까 루트 있고 제곱 있지? 이 안에 문자가 들어있다 아이가?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바꿀 거야. 절대값 x-1. 똑같은 상황에서 절대값 x-2. 이렇게 절대값을 벗길 건데. 이제 독감 환자 옆에 있구나. 절대값을 벗길 건데, 벗길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1과 2 사이에 x가 있다 그랬거든. 그럼 대충 1.5 정도 해갖고 1.5가 들어가면 1.5 빼기 1 해봤자 양수지. 양수면 그대로 x-1 그냥 벗겨져. 근데 1.5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를 만나면 음수가 되겠지. 아니, 이 안의 값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괄호 쳐서 이 안 값이 음수입니다. 이렇게 딱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돼. x-1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. 맞나? 그 다음에 얘랑 얘 동반 자살시키고. 그럼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1이 이 문제의 답이라는 거야. 자, 이거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거에 대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절대값으로 고친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2는 안 된다 그랬거든. 이거 등호가 없으니까 1.5를 넣어가지고 이 안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식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가지고 분배시킨다 이거지. 그래 분배시키면 얘 죽고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하면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답 알겠나?